자 그럼 한 분씩 런웨이로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태영 디자이너 나와주세요. 아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던 예.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미션 테마를 자유라고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 서로 다른 것들과의 어떤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항상 패션에 대한 정답을 찾는 편이어서 하나의 룩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아이템은 이 자켓이고요. 이 자켓은 비건 레더를 사용했고 서스테이너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거기에 조금 더 크랙워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적인 느낌을 좀 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너에 약간 보이지 않는 디테일 쪽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감에서는 프레피 룩이나 아이비 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은 포켓으로 그냥 디테일을 주어서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험블하고 굉장히 좀 러프한 그냥 크랙 자켓이지만 안에서 봤을 때 즐거움과 유쾌함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좀 더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입은 이너피스는 MZ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너의 어떤 그런 염색 기법이라든지 시스루되는 요소, 그다음에 슬릿한 어떤 그런 실루엣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무준 디자이너님. 뭔가 편안함과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던 과거와는 조금 달리 좀 더 패션의 패션으로 좀 더 다가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트렌드한 아이템을 약간 재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어갖고 아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르셋 형태의 어떤 라인들을 가져와서 이 블레이저로 재해석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스티치를 줘갖고 약간 이런 라인들을 살리고 이제 이쪽은 여성성이 조금 강조되는 패턴이지만 이제 어깨 같은 경우 극적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보통 남성복에서 많이 쓰는 마꾸라지라는 어떤 그 안에 심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성복에도 좀 적용을 해갖고 약간 중성적인 조금 멋을 주려고 했고요. 울과 캐시미어가 블렌디드 된 최상급 레벨의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신혜영 디자이너님. 네, 아우 또 오늘 아이패드가 또 역시 PT 강자예요. 네, 저희 이번 파이널 미션의 주제는 소프트 카리스마입니다. 계속 보면서 은근하게 뭐지? 저 사람 되게 세련됐는데 고급져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추구하는 게 저희 브랜드이거든요. 파이널인 만큼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떨어져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소프트 카리스마로 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크로 컬러부터 이제 베이지까지 컬러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데서 미세하게 이제 컬러 플레이를 섬세하게 하면서 미니멀한 컬러와 볼륨감을 소재에서 가져가는 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점퍼를 보시면 오버사이즈로 디자인을 해서 그냥 클래식한 것보다는 좀 꾸꾸 스타일과 꾸안꾸 스타일을 모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금속이랑 페이크 레더를 안과 겉에 같이 소재를 세 개를 믹스를 해서 좀 너무 심플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겨울에는 레이어드가 되게 대세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용으로 사실 나온 백니스 디테일인데 앞에서 보면 나 평범한 줄 알았지? 그런 사람 아니야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목티나 셔츠 같은 걸 안에 레이어드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로 입으실 수 있고 좀 보통 아니고 싶은 날 시원하게 벗어가지고 자기를 뽐내시면 됩니다. 네, 그 제가 항상 이 옷이 예쁘긴 한데 내 옷장에 있는 옷이랑 어떻게 어울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OOTD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네. 아침부터 충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갖고 왔구나. 굉장하다. 너무 욕심쟁이고 너무 악발인 게 이게 눈에 보여요. 걔는 다 쏟아 붓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번에도 또 본인이 착장을 하셔서 그쵸. 촬영을 하셨어요. 와. 네. 지금 다들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다 직접 네. 입고 좀 하셨네. 대단하시네. 그냥 이제 이거는 쇼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 크림 컬러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제 옷장에 있는 옷 다 꺼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열심히 하는 거는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양처럼. 이거는 또 본인이 착장을 하셔서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 와, 90m 다
신혜영 디자이너님이 역시 베테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신혜영 디자이너님 옷이 있으면 뭔가 아 이렇게 똑같이 한번 입어봐야겠다 도전의식이 막 생기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서윤 디자이너님.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와이어라는 이런 디테일을 써보면서 승부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버 자켓 같은 경우에는 숏한 자켓으로 만들어 봤고요. 특징은 방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넥 워머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이런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게 입을 수 있을 만큼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와이어가 있으니까 형태가 되게 잘 유지되네요. 입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윤아 디자이너님. 저희 이번 컨셉은 저희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퍼랑 프린트를 사용하면서도 따로따로 봤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평범하게 그렇지만 특별하게 일상에서도 소화를 할 만한 아이템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제 이 에코퍼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 그런 동물성 링크 같은 루킹이 나는데 볼레로 스타일로 디자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투톤의 메모리 원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모델은 날씬해서 여기가 괜찮지만 우리 이렇게 스커트 입을 때 옆구리 살이 조금 튀어나오는 체형의 보완을 위해서 여기 턱을 잡아가지고 조금 디자인을 했고 레어 활동량에 따라서 지퍼로 보폭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특별한 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개안이 디자이너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룩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저희 메인 아이템은 이 가디건인데요. 이제 약간 노르딕 느낌의 페어아일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메리노 울 100%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짱짱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같이 매칭한 이제 백은 이번엔 좀 FW 시즌을 맞아서 퀼팅 소재로 만들었고 요새 좀 유행하는 하프문 사이즈의 가방으로 해서 되게 편하게 들 수 있고 이 끈을 조절 가능해서 두 가지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역시 또 똑똑한 그런 가방입니다. 가방도 아까 다르게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한이는 워낙 세일즈 오래 했던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구력이 있으니까 역시 만들어온 아이템들이 굉장히 좀 그냥 웨어러블하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철 디자이너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에코퍼 이제 양털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박시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 있었던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잠깐 벗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쪽을 뒤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어쨌든간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였던 이제 스포츠웨어 아니면 지속 가능한 패션 중에 하나의 이제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저희가 리사이클해서 결합을 해서 만들었던 제품으로 이 팬츠 또한 이렇게 같이 저희가 지금 예,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리사이클 스키파카를 보면은 네. 좀 데일리 룩이나 아니면 어떤
또 특별한 룩으로도 여러모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능적인 면이나 뭐 생활방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일단 원단 자체가 이제 워터프루프 소재고 네, 지속 가능한 패션의 한 일원인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방수뿐만이 아니라 워터프루프로 굉장히 강한 네, 소재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네, 진행한 제품입니다. 저 코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남자들도 입을 수 있나요? 코트 이거 네. 말씀이신가요? 뭐 남자분들 또한 원하시면은 남자 사이즈로 진행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철 실장님한테 이 옷을 그럼 남자도 입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왜 형철이가 그걸 안 입고 바닥에 내려놓고 계속 얘기를 하지? 그게 너무 미치겠는 거야. 뒤에서 보면서 우리 형철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너 뭐 배웠니? 약간 이런. 근데 돌아와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야 네가 입었어야지 이랬더니 걔 약간 좀 특유의 그 여유로움 있잖아. 에이 뭐 아니에요. 약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간절함이 시즌 2 또 나가게 됐구나 형철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재혁 디자이너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개인 자유 주제이기 때문에 그 저의 뭐 개인 디자인적 철학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인 트렌치 코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트 한번 벗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뭐 이제 얼굴을 어떻게 가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뭐 사실 사람이 이걸 샀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귀엽게 포장할 수도 있고 이거 한번 반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실제로 저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캠핑 아웃도어라는 컨셉에도 이제 관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캠핑을 많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캠핑을 가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은 잠이 오죠. 잠이 오는데 뒤에 이거를 옆으로 기댔을 때 기대고 오시겠어요?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모델분 지금 잠드셨는데요? 이런 기능성이 너무 좋다. 생각을 해보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방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 임재혁 실장님 걸림돌이구만. 그냥 잠깐 봐도 딱 그 완성도나 어떤 게 보면 그런 전체적인 그런 스타일링이나 전체적인 톤의 매너 이런 것들이 되게 좋구나. 뭔가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데 눈빛이 약간 미친 천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PT가 그 사람한테 주목이 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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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희, 최경호 디자이너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랜드 런칭하고 가장 먼저 만들었던 아이템이 트렌치 코트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트렌치 코트를 입었을 때 가장 걸리적거리고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끈이거든요. 보시면 이 끈인데 이건 제가 트렌치 코트를 계속 만들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겉감은 울로 돼 있고요. 안감 같은 경우에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한 리사이클 페트병으로 만든 그 안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는데 메시지를 겉으로 내놓기보다는 안쪽에다가 체인지 이즌 아웃 현지 전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옷을 그냥 볼 때와 이 옷의 탄생 과정과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옷이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본 후에 최종 결정을 할 텐데요. 저희가 최종 투표를 하는 동안 우리 디자이너분들은 대기실에서 잠시 쉬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 때는 저는 자신 있었어요. 어떤 등수가 나와도 후회는 없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다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디자이너, 고태용 디자이너의 옷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옷이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입고 싶을 만큼. 디테일이 너무 소재도 되게 특이하고. 네.
그리고 뭔가 설명이 딱 저만의 뭐 유니버스에 뭐 뭘 했고 막 안감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입었을 때 아 내가 고태용 디자인의 옷을 입었구나라는 막 이런 좀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다음은 이무준 디자이너의 이 팬츠 요즘 유행하는 카고 팬츠인데 락스 처리한 이 탑은 또 되게 포인트로 입기 너무 좋은 맞아 컬러 너무 예뻤어요 맞아. 자 다음은 신혜영 디자이너 이번에도 또 스타일링을 다 본인이 입으셔가지고 패드에다가 그때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룩 자체는 정말 평상시에 가장 커머셜하게 겨울에 툭툭 입기도 되게 좋았고 팬츠도 트레이닝 팬츠 같이 이렇게 돼 있었었고 자 다음은 이서윤 디자이너의 이 워머가 활용도가 되게 좋았잖아요 예쁘더라고요 이것만 따로 사고 싶을 정도로 워머만 네 맞아요 포멀에다가 아방가르드에다가 스커트도 예뻤어 자 다음은 양윤아 디자이너의 이거 되게 펜실 스커트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그 카린 로이펠트 있잖아요 그 스타일로 딱 만드셨어요 스커트도 펜실 스커트 그 프린트 톱도 너무 예뻤어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Z세대가 좋아할 스타일 자 다음은 개안이 디자이너 네, 레트로적이고 소녀적인 느낌을 토대로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안에 셔츠도 되게 있고 셔링이 톱에 잡혀가지고 예뻤어요 사실 가방이 진짜 펼치는 순간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장영철 디자이너의 저는 이거 입고 싶긴 하던데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힙한 스타일이야 사실 너무 예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코트를 네네. 여쭤보셨구나 네. 아 근데 이거 코트도 진짜 너무 예뻤어 자 다음은 네, 임지혁 디자이너 아이덴티티가 정말 확실해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트렌치로 굉장히 쇼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액세서리가 있으면 화보 찍기에는 참 좋죠 룩이 살죠 근데 화보에도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냥 데일리로 입어도 막 되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은 자 마지막입니다 송혜니 최경호 디자이너 그 안에 이너 메시지가 그냥 어디 카페에 가서 의자에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처럼 툭 걸쳐놨을 때 굉장히 의식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스트랩 사실 버버리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버버리 코트 같은 경우에 그거 되게 센스 있게 다 처리하신 게 좀 감동이었어요 약간 어렵다 쉽지 않네요 저희가 1위, 2위, 3위 순위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역시나 쉽지 않네요 그리고 쉽지 파이널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저희가 소재도 한번 만져보고 직접 또 걸쳐도 보고 하면 달라지니까 백스테이지로 이동하셔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너무 기대돼요 네. 네. 아니 이게 마지막이라 그런지 또 와 이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또 느낌스가 그러니까, 가죽 냄새 많이 안 나네. 아, 안에 셔츠 같은 소재인 줄 알았는데 다 이런 같은 소재네. 아니, 비피침에 따라서 또 이게 색깔이 달라, 아, 이게. 그러네. 루스탕이라서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 아, 진짜 무거워요. 지금 하면 되나요, 이제? 그냥 어렵기는 한데. 어렵긴 해요. 그죠. 헷갈려. 쇼핑은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나요? 네. 네. 힘든 결정을 다 내리셨는데 쇼핑 끝을 외치면서 런웨이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둘, 셋! 쇼핑 끝! 네, 넥스트레이블 파이널 미션 두 번의 런웨이 대결도 모두 끝이 났고요. 모든 여정의 마지막 순간인 최종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1라운드에만 최대 21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패배했다고 해서 우승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라운드 결과와 1라운드 결과를 합산한 최종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3점을 먼저 이제 획득을 하고 나서는 이러다가 진짜 나 탑2가 한 거 아니야? 팀전 점수 못 받았을 때 3점이면 그냥 1등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런 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점수와 함께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디자이너분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점수인 C그룹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그룹의 점수 보여주세요. 9위가 1점, 8위가 2점, 7위가 3점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럼 해당 순위의 디자이너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냥 딱 중간만 할게요.
만약에 이거 C를 줬다 그러면 저 심사위원들 좀 감각이 없다. 587은 제 이름을 기대하지는 않죠. 너무 대중성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들고 나왔기 때문에 꼴등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우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3점이 왠지 팀 미션을 받았던 사람이 중에 한 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1점, 2점은 우리 4명 중에 2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제 목표는 여기서 1등을 하지 않아도 정말 패션에 대해서 내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디자이너로서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난 18고 하면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거지. 갑자기 일어나갖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방송을 위해서 저 살려주세요. 네, 먼저 9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9위는 네, 양윤아 디자이너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아, 역시 내 이름이구나. 그 후에는 약간 좀 졸립더라고요, 의욕이. 자, 그럼 8위 공개해볼까요? 네, 송현이 최경호 디자이너님께서 네, 8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실망도 했지만 끝에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진짜 또 냉정하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별 미션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엄청 생기고 그랬는데 저희 조에서 두 명 나왔잖아요. 되게 안 좋았어요. 송현이, 최경호, 양윤아 디자이너의 의상을 탑3로 꼽은 심사위원분들이 또 계신데요. 네, 박연경 편집장님. 심사 기준을 지속 가능한 소재에 집중해서 이번 시즌의 트렌드랑 같이 믹스해서 브랜드의 스피릿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룩으로 완성했다는 부분에서 두 브랜드의 디자이너분들께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7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7위는 이무준 디자이너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중위권쯤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9위, 8위 발표하고 아, 7위만 안 이길 이러고 있었는데 7위에만 가슴이 아팠죠. 진짜 팀미션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정말 탑3 목전에서 아쉽게 중위권 순위에 머문 B그룹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B그룹이 획득한 점수부터 보여주세요. 네, B그룹은 공동 5위는 4점, 그리고 4위는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럼 해당 순위 디자이너를 한 명씩 차례로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1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 8, 7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절대로 내 이름은 올라오면 안 된다고. 나는 진짜 아니어라, 제발. 이건 아니다. 좀 최상위권일 것 같았어요. 비웃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싫었던 게 아, 4, 5등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한 번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태용아 정신 차려라 지금 너는 목표가 1등이었지 않니? 이런 생각을 스스로한테 했죠. 공동 5위 개한이 이서윤 디자이너님이 되었고요. 차라리 9등이었으면 아쉽지 않았을 텐데 공동 5위 뜨는 거 보고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딱 사실 예상한 것처럼 딱 중간이기는 해서 뭐 아쉽지도 놀랍지도 사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심사평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개한이 디자이너를 꼽아주신 윤승환님. 어떻게 보면 MZ세대의 화두를 반영하시고 그걸 또 자연스럽게 녹아내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지게 느껴져서 점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서윤 디자이너를 꼽아주신 염설이님. 기본에 충실하면서 포인트가 되어주는 룩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4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신 있었어요. 더 자신 있었어요. 방송국 놈들이 너무 쪼는구나. 그냥 빨리 좀 틀지. 네, 4위는 임재혁, 김보나 디자이너님이 차지하였습니다. 절망적이었죠. 1등을 예상했기 때문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임재혁 디자이너에게 표를 주신 김성원님. 네. 트렌치 코트라는 아이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뭔가 보여줬다는 것도 높이 샀고, 이렇게 배고플 때나 졸릴 때 약간 굉장히 본능적인 것 같지만 기능에 충실한 부분과 또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이제 남은 디자이너는 단 3명. 고태용, 신혜영, 장형철 세 분의 디자이너 분께서는 런웨이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견제되는 분이 두 분이었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올라왔네. 그래도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겠구나. 조명이 되게 많이 비치네. 네, 정말 힘든 과정 끝에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 세 분이 가장 긴장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우승을 앞둔 세 분의 소감을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고태용 디자이너부터. 네, 제가 프로그램 처음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냥 나가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손해보는 디자이너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신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여서 좀 나가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스스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미션 참여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옷을 만들 때 아직도 되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죽지 않았구나. 앞으로 그리고 갈 길이 더 멀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참가 참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그 우승할 줄 알고 샴페인 갖고 왔거든요. 예. 아 정말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샴페인은 우승하면? 예, 우승하면 이제 뿌리고 아니면 예, 우승 안 하면 도로 가져가서 시즌 2 때 한번. 아 예, 시즌 2.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또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신혜영 디자이너.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까까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1등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짧고 간결하게. 네. 저는 지금 이거 준비를 하면서 살이 지금 6kg가 빠졌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디자이너의 의상을 탑3로 꼽은 심사위원 분께 왜 높은 점수를 주셨는지 한 분씩 심사평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먼저 고태용 디자이너를 뽑아주신 윤승아님.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고태영 디자이너분의 옷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 탄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델분이 워킹을 하실 때 이렇게 걸어가실 때랑 반대로 돌아오실 때 이 단추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위트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특히 안에 포켓에 강아지가 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들었어. 네. 다음은 장영철 디자이너분을 뽑아주신 최양석 심사위원분. 저는 뭐 아까 전에 혹시 남자가 입으면 안 되냐고 여쭤봤을 정도로 남성분들한테까지도 충분하게 좀 어필이 가능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들을 좀 선보여 주셨던 게 아닌가 싶기는 했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이라는 그 의미도 굉장히 좀 좋았고 이렇게 장영철 디자이너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물바다님은 신혜영 디자이너님 뽑아주셨는데, 사실 저는 런웨이 했던 순간부터 제 마음속 1등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님께서 퍼코트를 또 다양한 룩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너무 감동받았고, 제가 퍼코트 덕후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퍼코트 무조건 하나씩 꼭 쟁이는데 제 옷장에 꼭 넣고 싶습니다. 네, 심사평을 듣고 나니까 최종 우승자가 더욱더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승 후보인 세 분이 획득한 점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공동 2위가 12점씩 획득하셨고요. 그리고 1위는 13점을 네, 획득을 하셨습니다. 1점 차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또 이렇게. 자, 그럼 과연 세 분 중에 가장 많은 13점을 얻어 넥스트 레이블 최종 우승을 차지한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그럼 넥스트 레이블 최종 우승 그 영광의 주인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3점 계속 마음에 오는 그 3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3점 때문에 형체 디자이너분이 1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상 받으러 올라온 거거든. 1등 하려고 올라온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등을 하면 정말 멋있는 제스처로 화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영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이 안 좋잖아요. 심사위원 여러분은 어떤 분이 1등이 되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해, 뭐야?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다들 마음속에 1등은 계시지만 네, 대답하시지 않는 걸로. 더 이상 끌지 않고 지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넥스트레이브 최종 우승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아, 심장 뛰고 있는지 이번에 알았잖아요, 저. 저일 거라고 예상했죠. 아싸, 방송을 끝까지 분량 뽑았구나. 넥스트레이브 최종 우승자는 바로 진짜 그냥 호불호 없이 30대 이상의 여자들은 선택할 것 같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할 법한 이런 것들이나 스타일링이나 다 모든 게 그냥 거기서 제일 임팩트가 컸고 백스테이지에서 뭐 보고 아 1등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직접 실장님 옷 1등 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자, 최종 우승자가 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떤지. 갑자기 너무 떨려요. 우승하고 나니까. 런웨이 저희 다 봤을 때 그때 마음 났었거든요. 사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근데 너무 기분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최종 우승을 한 신혜영 디자이너님께는 광고 및 쇼케이스 등 1억 원 상당의 브랜드 지원 혜택을 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제가 항상 2등 컴플렉스 있거든요. 항상 거기서 끝나요, 상위권에서. 근데 그걸 이번에 깨서 너무 좋고 그리고 좀 브랜드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했지 가슴이 이만큼 뛴 적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진짜 끝까지 몰아쳐가지고 얻어낸 건 너무 값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저 브랜드도 그렇게 끝까지 해서 최고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타깝게도 1점 차이였어요. 너무 근소한 차이로 좀 2등을 하셨는데 아, 또 두 분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어떻게 샴페인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단 샴페인 도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지금 행복한 게 장영철 실장님하고 같이 2등하는 그림이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원래 남성복입니다. 이번에 옷을 만들면서 여성복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껴서
한 번 더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좋은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영철 디자이너도 한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고태영 디자이너가 제 첫 직장의 상사거든요.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저희 팀원들한테도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2등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 그, 충분히 아니 하세요. 저희 팀원들 너무 고생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저도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저희 팀원들 부장님하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영철 디자이너 더 또 괜찮습니다. 아, 괜찮군요. 아, 어떻게 또 마지막이네요.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 일단 저는 오늘 안 계신 우리 디자이너 분들 계시잖아요. 스무 분의 정말 그야말로 패션 장인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뭔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후가 전 좀 달라진 게, 사실 좀 패션이라고 하면 저는 좀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보니까 막 설레이고, 아, 나도 저런 옷을 사서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 막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한 해 안에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네, 괜히 아쉽네요. 네. 사실 저희 한국 이제 K패션이 세계 어딜 내놔도 정말 선구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증명을 해 보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저 역시도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된 브랜드들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기분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델분들, 뭐 제작진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넥스트레이블 우리 디자이너분들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입고 싶은 런웨이 넥스트레이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새하얀 복에서 보면 더 이뻐요. 가볼까요?